자, 이어서 하겠는데요. 세개 사과를 선택했다. 그 다음에 인버스까지 한 상황이에요. 자, 지금 세 개의 사과를 뺀 나머지를 흑백으로 만드는 방법이, 우리가 이제 가장 좋은 방법은 아래 거 쓰는 것이 원본 보호가 되니까 낫다고 볼수 있는데, 여기에 우리가 휴 세츄레이션 말고요. 여기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블랙 앤드 화이트라는 게 있어요. 그걸 누르시잖아요? 그럼 누르자마자 바로 흑백이 된 거예요. 더 이상 안에 거안 만지시면 돼요. 누르면 레이어가 생기고, 자, 이렇게 패널이, 이게 패널이라 부르잖아요. 이게 튀어나오는데 다시 넣기만 하면 돼요. 조절할 필요가 없어요. 흑백이 저절로 된 거예요. 그죠? 자, 요거 눌러서 블랙 앤드 화이트 누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다시 취소했습니다. 한 가지 더 기능이 있는데, 여기에 없는 기능이 있어요. 여기에 없는 기능인데, 그것도 무채색이 되는 기능이 있거든요. 자, 여기에 없지만 한번 알아보면요. 아까 우리가 원래는, 자,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거는 원래는 메뉴에 있는 거겠죠. 이게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거죠. 메뉴 중에 이미지에 어저스트먼트 누르는 거 원래는 다 이걸 했었어요. 이게, 다, 와, 원래는 이걸 했었어요. 여기에서, 자, 아까 우리가 했던 거 보시면요. 휴 세츄레이션 여기 있고, 블랙 앤드 화이트 밑에 있고, 자,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는 유독 여기에만 있어요. 유독 여기만 있는 게 뭐냐면요. 밑에서 네 번째인데요. 무채색이다. 디세츄레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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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게 누르성. 무채색이. 인버스 안 했나요? 취소하겠습니다. 자, 인버스에서. 자, 디세츄레이트. 네네.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하려면 원본이 소실되니까, 다시 취소할게요. 원본이 소실되니까, 원본이 필요하다면,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겠죠. 자, 합니다. 컨트롤 J. 어떻게 되나요? 컨트롤 J. 레이어 층을 보세요. 셀렉트 되어 있을 때 해야 얘기가 돼요. 셀렉트 인버스까지 됐을 때 해야 얘기가 돼요. 자, 인버스 했죠? 여기 이제 컨트롤 J 했죠? 컨트롤 J가 뭐야? 선택을 했으면 선택한 부분의 이미지가 레이어로 생기고, 선택을 안 했으면 레이어 전체가 복사가 되고 그런다 그랬죠? 자, 이거를 자, desaturate 해줍니다. desaturate 하면 자, 원본이 보호가 됐죠? 얘는 옛날엔 다 이렇게 했단 얘기예요. 얘는 얘대로 있으니까 필요 없으면 버리든가 눈으로 끄든가 하면 된다.